헬로우. 오늘은 부에노에서 한달 자리가 끝나고 멘도사로 이동하는 날입니다. 그러면 정류장으로 렛츠고. 정류장 도착했고 버스 미리 와 있어가지고 짐 싣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스 탑승 완료. 멘도사로 렛츠고. 멘도사 도착했고 제가 처음 부에노 왔을 때 만났던 동행들 멘도사에서도 일정이 겹쳐서 보게 돼서 앞으로 며칠간 같이 생활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동행들 보러 카페로 갑니다. 뭐야? 지금 숙소는 도착했는데 여기가 1박 8,000원입니다. 너무 싸요. 멘도사에서 딱히 할건 없어요. 와인 유명해서 와인 먹는 거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. 장 보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쉬어보도록 할게요. Hello. 오늘은 일단 고양이 보고 가세요. 표정. 오늘은 멘도사에서의 첫 외출. 외식을 하고 쌀 타가는 버스 티켓을 살 예정입니다. 그럼 먼저 밥 먹으러 가보자고. 너무 뜨거, 너무 갑자기 뜨거. 원래 이 오늘의 식당은 돈 코코. 올라. 시? 일단 웃어.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웃어. 라자냐 등판. 원래 만나. 양푼해져 버리시네. 아니 이거 그냥 감자를 이거 감자 튀김이 아니라 감자를. 약간 그 맛이다. 피자 먹는 느낌. 빵 먹는 피자. 맛있네. 모든 걸다 양푼해 주시네. 아니 약간 느낌도 할머니가 주시는 느낌. 너무 할머니 집 갔을 때. 오히려 좋아. 마지막 밀라네사까지. 밑에 고기 다져서 튀긴 거랑 햄이랑 치즈. 계란까지. 이거 다진 거 아닐걸? 아 그래? 넓게 쌀더라고. 그렇답니다. 이거 먹어. 치즈 온전으로 먹어. 맛은 딱 돈가스의 햄 맛에 치즈.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그 맛입니다. 밥 먹고 후식은 아이스크림. 들어가기 전에 저녁 먹을 거 장보려고 코토에 왔습니다.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대형 마트인데 제가 갔던 코토 중에는 규모가 제일 커요.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타먹는 비타민이라 해야 될까요? 발포비 비타민? 이렇게 된 거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. 엄청 많이 사서. 뭐 편의점이나 어디든 그냥 진열대 옆에 있으면 바로 사. 마트에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던데. 아무튼 이거를 많이 먹고 있어요. 저녁에 치킨 먹을 생각이어서 아니 맥주 사러 왔어요. 맥주. 비싸? 아 맞다. 병값 받잖아. 아 병값 받아. 지금은 버스 사러 왔습니다. 멘도사에서 살타를 가야 돼서 살타 들렸다가 볼리비아로 육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살타 가는 버스 티켓 사야 돼요. 유튜버들의 삶. 버스 타고 자전거 렌탈샵 갈 겁니다. 자전거 렌탈해서 멘도사 시내도 돌아보고 여기 와이너리 소주가 유명해가지고 투어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시음을 공짜로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몇 군데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렌탈하러 갑니다. 원래는 자전거를 빌리려 했는데 빌리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거리가 좀 되거든요? 한 20km?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자전거는 못 빌려준대요. 택시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. 우버 가격이 싸서 우버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시내버스 타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. 찬돈이란 곳에 왔어요, 먼저. 그러셨어. 옷을 이런 거 입고 와도 되나 싶네. 이거에 쪼리 신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일단 왔습니다. 날씨 굉장히 좋고요. 투어는 안할 건데 뭐 시음 같은 거 하려고 합니다.
일단은 시음하기로 했습니다. 전부 다 스파클링 와인이고 하나는 드라이, 하나는 스윗입니다. 드라이에는 얼음을 안 넣네? 데미소다에 알코올 조금 탄 맛? 포도지만 사과 맛이 좀 납니다. 왜? 드라이. 아니 나는 스윗이 더 좋아. 이번엔 새로운 와인을 따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You wanna open it? 따고 싶네요. 아니 샴페인이잖아. 아 나 이거 잘 탔는데 샴페인이잖아. 아 그냥 열어보려고. 안 되는데. It's a rosé. It has a little bit of Malbec. Malbec. Now many more. Did you guess another flavor? Flower? Yeah, flowers. Yeah. It has roses. Hibiscus. Ah, hibiscus. 그냥 찍어봤어. 근데 진짜 있네. 잘 찍었네. 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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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쪽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. 귀엽게 생겼네. 야, 앉아. 왼쪽. 잠깐만. 아 뭐야? 살짝 애매하게 찍은 거 다시. 한 번만 더 가자. 야, 가자 이제 다음 와이너리로 가자. 두 번째로 온 것은 노스턴. 1895년에 지어졌습니다. 이 건물 바로 옆에는 다 포도밭이에요. 저희가 예약을 안 하고 오니까 오늘 입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와인 공장으로 걸어서 이동합니다. 예. 걸어서 세 번째 와이너리 도착했고 이름은 카브리니. 근데 지금 시간이 5시가 거의 다 돼가가지고 마감 시간이에요. 뭐 시음이랑 뭐 둘러보는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신다.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테이스팅은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테스팅 하려고 지금 가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옆에 포도밭이 있어요. 그 옥구통이 있습니다. 와 이거 파파야 냄새 나는 거 같은데.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이거 냄새 너무 좋다. 근데 배고프다. 소고기랑 먹고 싶다. 얘는 그냥 기본 말벳 와인 같아. 우리 그냥 자주 먹던 와인이랑 확실히 달다. 향이 달라요, 향이. 16.5도네. 이거 약간 포트 와인 같아. 오, 약간 큰 잔이 14.5도. 내가 16.5도. 16.5도. 자, 시음 다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장 보고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한이 형과 달리기를 마치고 저녁은 와
이 두께가 뭔데? 장난 아닙니다. 고기가 미쳤어요. 안 그러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의 술은 어제 옆집에서 추천해 주신 페르네. 이게 아르헨티나 술인 것 같은데 이거랑 콜라 섞어서 많이 먹더라고요. 도수는 상당합니다. 39%. 보통은 잭콕 할 때 그 콜라를 많이 넣고 잭을 조금 넣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 페르네를 많이 넣고 콜라를 조금 넣으래요. 그래서 일단은 추천해 주신 대로 먹어보고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칼 있어? 혹시? 스테이크 썬 칼? 아니 그냥 인당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. 근데 막 오호대 뷔페 이런 것처럼 걔네는 이제 막자마자 딱 맛있는 냄새 나거든. 여러분 고기 말고 여기선 파를 많이 먹어야 승자입니다. 진짜 파가 제일 맛있어. 이것은 멘토사에서 오늘도 술을 가나요? 꼬다리가 보면 그 위스키 따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. 도수가 세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어떻게 7대 3 해 일단 처음에? 응. 다? 응. 7대 3 해보자. 먹어보고 너무 세면 그때 바꾸면 되니까. 이거 가스알명수랑 그 뭐냐 그 콜라나 쭈쭈바 있지? 어. 그거 좀 섞은 느낌인데 냄새가. 가스알명수랑. 살룻. 살룻. 어? 가스알명수인데 이거? 소화제 아니야? 우와. 어, 가스알명수 아니야? 콜라 버텨야 돼. 아. 오, 약 같아. 한약 먹는 이게 그 콜레라? 콜레라 치료하는 약이었다고 썼는데 옛날에. 야 이거 진짜 가스알명수인데? 일단 7대3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오 콜라를 좀 더 타야 될 것 같아. 나 일단 지금 5대5 같거든? 나를 더 살려 일단. 그럼 먹어볼게. 아 이게 안 섞여서 그런가? 제가 어쩐지 원래 이런 맛인가 봐. 난 나쁘지 않은데? 진짜?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야. 그 아구아인가? 아니 한국에 그 갑자기 건강해지는 느낌인데? 먹으면서? 그니까 약 같아. 나 이거 진짜 단백질 제대로 보충한 느낌인데 이거는 완전 밀도가 꽉 너무 차있지? 좋아. 뭐 여기 현지인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한국인 입맛에는 그냥 가스알명수 그냥 그 맛 그대로다. 네, 콜라를 3을 타든 5를 타든 7을 타든 그냥 가스알명수다. 진짜 알명수 맛이다. 그냥 경험으로 만족한다. 밥이나 먹자. 밥도 있어요. 내 눈앞에 사라져지겠니? 밥도 다 먹었으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